정신과 의사가 제일 회의를 느낄 때. 회의를 느낄 때. 환자가 와서 산부인과 제일 싫어요. 맞아. 산부인과 오기 싫어요. 이렇게 맞아. 얘기하고. 진짜 너무 싫다. 이렇게 검진 받으면서. 응. 나도 싫은데 산부인과 그치. 가는 거 나도 싫고 안 검사하는 거 싫은데. 근데 굳이 그걸 산부인과 의사 앞에서 말할 필요는 그치. 없잖아요. 다음 생에 남자랑 태어날 수밖에 없어. 응. 그럼 비뇨기과 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검진하러 왔는데 남자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아, 점점점점점.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되죠. 내가 비뇨기과 갔을 때 한 번은 물어볼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 안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죠. 인터넷 댓글들 보면 그래서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왜 하냐 이렇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진짜? 말하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혼자 아닌데. 그러면 이제 혼자 보다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환자들도 있잖아. 그런 큰 수술을 받을 때는 남자에서 또 찾아줘. 맞아. 여자에서한테 또 잘 안 와. 이것도 약간 역차별이지. 맞아, 그러니까 맞아. 부인 종양을하는 여자 선생님들은 그 점이 또 아쉬우실 맞아. 거야. 맞아. 왜 내가 더 나도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고 남자 의사한테만 많이 갈까 맞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산부인과에 왔을 때 환자들이 일단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한 거 구력 의자. 분만하러 오신 분들도 구력 3종 세트. 아니 근데 브라질리언 왁싱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브라질리언 왁싱 할 때 구력이라고 안 하잖아. 출산을 하러 왔을 때 하는 그 제모가 구력인지는 사실 나도 제모를 그 제왕절개할 때 하긴 했는데 구력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던데. 그 구력적이라고 한순간 구력적이어지는 그러니까. 거지. 브라질리언 왁싱 하는 패드는 다른 거예요? 똑같나요? 아 이건 아니고 그냥 뻗어있는데 개구리 다리를 하지. 아. 왜 이렇게 잘 아시죠? 해봤으니까요. 그거를 누군가가 그렇게 붙임으로써 그거를 그러니까. 굳어진 건데 관장 안 하잖아? 그러면 분만하다가 똥 나오죠. 나오거든. 변이랑 애기랑 같이 나오는데 안 묶게 하려고 얼마나 계속 노력하는데 계속 닦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모 안 하면 회염절개나 찢어졌을 때 감염도 많이 되고 맞아. 네. 대장 내시경 할 때는 구력 내시경이라 안 하긴 하는데 내진도 문제가 다들 무통을 원한다고. 그치. 무통주사, 무통천국, 무통을 다 원하는데 내진은 싫대. 그러니까 신도 사실, 아니고 그렇지 눈으로 지금. 보고 아 3cm 지금이야 막 이러고 무통을 팍 던져가지고 내진을 해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맞아. 아니면 수술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내과에서 청진하는 것과 똑같은 맞아. 그런 과정인데 의사의 배려도 필요하겠지. 환자가 뭔가 굴욕적 기분이 안 느끼게 우리도 주의를 해야겠지. 환자한테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환자가 올 때부터 아, 구력의자에 또 앉아야 돼요? 이게 그 구력의자에 하면 약간 우리도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마치 구력의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력을 준 것처럼 되는 거고 내가 꼭 뭔가 환자한테 구력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구력 3종 세트 그냥 우리가 구력 3종 세트를 하게 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도 산부인과 제일 싫다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세요. 맨날 나도 산부인과 제일 싫어. 나도 싫죠. 나도 싫어. 싫지만 저도 비뇨기과 싫어요. 이번 생은 여자라서 구력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동상과 함께 우리 동상과 함께 네. 나는 양수 먹은 적 있거든. 이렇게 네. 푸싱이라고 해서 힘주는 그쵸? 거 하다가 맞아요. 힘주세요 끙 하고 내가 입을 아 벌리고 있는데 양수가 내 얼굴 앞에서 팍 터져가지고 양수가 실제 입에 들어갔어.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 얼굴에 정면 이렇게 빡 맞아요.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아요. 이렇게 닦고 그냥 계속 일했는데 뭐 고의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 내가 양수를 맞는 날도 있구나 이 생각을 했지. 막. 제 핸드폰도 양수에 침수됐어. 맞아요. 푸싱하다가 상의와 하의와 서고까지 이렇게. 그거는 기본이지. 그건 기본이야 진짜 정말. 기본적으로 한 번도 저자보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먹는 일이라든지 야, 먹는 거 진짜 좀 충격인데요? 어디 컨텐츠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일 것 같은데 양수 먹어봤어? 양수 먹어봤어? 양수 먹어봤습니까? 그래서 그날 핸드폰 고치러 갔는데 핸드폰 뭐? 어디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양수요. 네? 양수요? 네 양수요. 너희 양수 빠져봤어? 근데 그 혹시 애기 낳을 때 나오는 그 양수 말씀하세요? 네 그 양수요.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씹어주는 그런 거 있어서 아이고, 그런 걸로 진짜. 해서 살아났습니다. 양수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거. 다른 과 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 맞아요. 우리 과 되게 좋은데. 근데 저는 뭐 남자 산부인과에서 그런 거는 좀 별로지만 그래도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는 과라고 생각하고 비뇨기과에 비교하긴 하는데 비뇨의학과 선생님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하나는 메이저고 하나는 마이너. 우린 메이저. 레벨이 달라. 메이저와 마이너가 뭔지 모른다고요? 자막에. 결론은 뭐죠? 구력 일자라고 하지 마세요. 구력 삼중수치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검사하러 와서 싫어도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합니다라고 뭔가 말을 하면서 하면 환자들도 좀 잘 따라와.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아 선생님 얘기하고 해주세요라고 막 가끔 훅훅 하는 그치?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훅 들어올 때가 있어. 어 선생님 저는 좀 잘 놀란다. 뭐 얘기하면서 해주세요. 이러면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렇죠. 응,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겠지만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남자들은 조금 주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넣는다는 말을 꼭 하니까 아그 구력일자라는 단어가 구력삼정세트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오늘의 이 짜투리 토크는 끝내는 걸로 예.